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아직도 첫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현재 회의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시작돼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전해줄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한다면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게 된다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5%가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 측은 이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배달기사, 웹툰 작가 등 플랫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플랫폼 특구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노동자성 인정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려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액수 논의는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락된 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7일인데 이달 말 정도에야 액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도 시한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